오빠 도대체 왜 그래? 오빠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오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 몰라? 그녀는 종종, 진짜 왜 그러는 아니 자주 거야? 어?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. 처음엔 그냥 한마디 하는 정도로 끝이 났다. 오빠, 그러지 마. 그다음엔 그냥 두마디 하는 정도로 끝이 오빠, 났다. 나 진짜 실망하기 싫어. 그다음엔 그냥 세마디 정도로 잔소리가 늘어났다. 오빠, 왜 그래? 내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아? 진짜 그러지 그러다가 마. 점점 끝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안 한다며. 도대체 왜 그래?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녀의 잔소리가 심해질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. 만약에 시간을 건너뛸 수 있는 장치가 나한테 있다고 치자.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면 기 싫은 얘기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싹 다 지나갈 수 있다고 치자. 그래서 그녀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할 때 나는 조심스럽게 이 장치에 타이머를 맞추고 바로 이 단추를 누르는 순간 그러니까 안 그러기다. 알았지? 이렇게 아주 간편해질 수 있다고 치자. 또 그녀와 쇼핑을 갔을 때 오빠 딱 저기만 구경하고 가던데? 라고 했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나는 오빠 너무 오래 걸렸지. 미안. 미안하긴. 난 괜찮아. 라고 할 수 있다. 또 차가 너무 막혀서 집에 못 가고 있을 때도 바로 집에 도착할 수 있고 오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참을 필요가 전혀 없다. 아무튼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지는 지금과도 같은 순간 아주 편리하게 이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다. 배려를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. 내 생각 한 번이라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녀가 아직도 잔소리 중이라던가 오빠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. 그녀가 아직도 잔소리 중이라던가 안 한다며. 그녀가 아직도 잔소리 중이라던가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면 그녀가 사라졌다. 단추를 누르고 그녀와의 시간을 건너뛴 사이 그녀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.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본다. 역시 받지 않는다.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? 시간을 건너뛰는 게 아니었다.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순 없을까?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는 이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걸. 혼자 오셨어요? 혼자 오셨으면 같이 얘기 좀 할까요?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게 이런 시간이 없다. 오, 얘기 되게 잘하신다. 더 얘기해주세요. 더요. 더 얘기할 순 있지만 내겐 이런 시간이 없다. 여기 좀 더운 것 같네요. 그쵸? 그래, 더운 건 사실이다. 그쵸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지구 온난화가 제일 심각한 문제고요. 아, 지구 온난화.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다. 가계 부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.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부채가 아니다. 우리 얘기가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. 옳지. 올 것이었다. 이대로 헤어지긴 아쉽달까? 이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. 우리 지금 무슨 생각해?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? 오빠 무슨 생각해?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? 아무튼 그녀는 요즘 잔소리가 너무 들었다.